토크를 시간을 한번 초과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네, 오늘 못 가시는 걸로 네. 오늘 영화와 함께 해주신 그 영화의 진짜 주역들이 이제 개봉날 다 같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자리에 올라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블루스 뮤지션 한진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공연장에서 보통 이렇게 그냥 술 마시면서 공연하는 데서 하다가 그냥 소위 말하는 홍대 클럽에서 공연하다가 라이브 클럽에서 극장에 와서 하니까 지금 되게 막 식은땀 막 흘렸거든요. 긴장해갖고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는 어떤 그 영화 스코어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제가 너무 네, 막 하셨는데 감독님 그 오늘 사실은 이 자리가 이 영화의 개봉과 함께 음악으로 문을 여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는 않은데 실은 며칠 전에 사이판 국제 영화제에서 음악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1회여서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년부터는 이 시상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주목받은 또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로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그 트로피가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꺼내놓긴 했는데 제가 또 몸살에 걸려서 일어나가지고 바로 나오는 바람에 다음에 전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꼭 전달해주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은 서태지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태지입니다. 목소리 비슷하지 않나요? 한 두 분만 소통을 하시네요. 형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임대영 감독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영화 보러 한판 들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옆에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로 감독님도 뵙고 다양한 이제 스태프분들도 만나 뵙고 배우들도 많이 봤어요. 작년 이제 부산에서 상영이 되면서 그때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브레인이 뛰어난, 가장 똑똑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 하면 고원희 씨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예원 역을 맡아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금산의 아들 스테반의 여자친구로 같이 영화를 찍으러 다니는 예원 역할을 맡은 고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과 같이 한 네, 그 토크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또 개봉과 함께 또 소감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시즌을 맞이해서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마주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사실 너무 기다렸던 영화고 제가 촬영을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나왔지만 너무 좋아하는 영화여서 많은 사람들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되었네요. 네. 옆에는 진짜 크리스마스라는 어떤 그 이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오늘 또 의상을 입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는데 영화에서 가장 좀 궁금증이 일어나는 역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초대장을 받을 때는 8월의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쑥스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그 좀 약간 관객들에게도 인사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오에서 자영 역을 맡은 배우 전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하원진 음악 감독님께서 미니 콘서트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기 맨 뒷좌석에 다 같이 이제 기다리면서 들었는데 저절로 흥이 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올 때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음악의 힘을 힘입어서 마음이 뭔가 훨씬 더 말랑말랑해지고 조금 더 뭔가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멋있었어요. 뒤에서 제일 많이 소리 지른 분이 전여빈 배우였어요. 계속 소리 지른 거 좀 들으셨죠? 다들 좀 약간 조용히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춤을 추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께 다시 한번 전여빈 배우가 흥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공격적으로 좀 영화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 늘 궁금증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시골 이발관에 한번 들어가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 내가 들어가면 안 될 곳 혹은 과연 저기를 문을 열고 들어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고 그렇지만 언젠가 누군가의 기회가 닿으면은 함께 좀 손을 잡고 들어가서 사진도 좀 찍고 거기서 이제 그 이발사 아저씨들이랑 그 동네 어르신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로 어떤 제가 금지된 장소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오픈되어 있지만 차마 들어가지 못했던 여러 장소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로다방도 있었고 치킨키스도 있었고 여러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저도 이제 그 전여빈 배우가 음악 감독님께 감사를 전한 것처럼 좀 감사하는 마음이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감독님께 어떻게 그 금산군의 문을 열어젖히고 이곳을 배경으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모금산이라는 그 이름을 장명을 하고 나서 그 금산이라는 공간이 또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런 공간을 또 카메라로 담으면 아름다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직접 그 이름을 따라서 금산에 가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거의 모든 공간들이 사실 이발소를 제외하고는 저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왠지 들어가기 좀 꺼려지는 그런 공간들이었는데 직접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다방에서 다방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쌍화차의 노른자를 풀지 말고 먹어야 된다 하는 것도 배우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좀 공간들을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쌍화차에 계란 들어가는 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커피에도 계란 들어가는 거 아세요? 네.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한꺼번에 진짜 깨지 않고 넘겨야지 목 넘김이 좋으면서 건강에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던 그런 음료였는데 차였는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조명 집중 조명되면서 그런 향수들이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고원희 씨에게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 자리에 사실 이제 그 스테반도 없고 모금산도 없지만 함께 연행을 하신 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감독님께 처음 대본을 받고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좀 궁금해요. 저는 연기로 대학을 가서 그런 고전적인 뭐 희극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요. 거기 나온 안동채호 갈매기 작품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고요. 그러고 나서 감독님께 여쭤보니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제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작품을 계속 보다 보니까 단순히 재밌는 것만이 아니라 되게 감동도 있고 그 안에 또 슬픔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이야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정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원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당차고
지금 아직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없는 캐릭터여서 많이 끌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하고도 만나 뵙고 술도 한 잔씩 하고요. 그 스테반과도 감독님하고 같이 대본 리딩도 하면서 많이 친근해진 상황에서 촬영을 하게 되어서 촬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여행하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감독님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자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원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역할을 해준 그런 인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 되는데요. 상상 속의 인물은 아닐 것이다. 네, 저의 그 저의 전 여자친구들이 그리고 지금의 여자친구도 네, 제가 정말 천둥 벌거 생겼거든요. 저 아무것도 몰랐는데 다 하나 가나다라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뭐 젠더 감수성도 생기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감독님의 어떤 그 사생활을 풍부할 의도는 없었으나 예, 많은 이제 그 과거의 여성분들이 감독님을 개화시켰다는 얘기를 듣게 많지는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드리라고 했을 때 두 명도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에 이제 여성이 여러 명 나오죠. 그 수영장의 어떤 분들 포함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젊은, 그러니까 오금산의 어떤 그 수영장 동지? 수영장 메이트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모공산의 어떤 그 마지막 생에 있어서 잠깐의 어떤 봄바람 같은 어떤 그런 활력을 주는 역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이 끝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을 품을 수가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그 자영으로 인해서 조금씩 좀 그런 희망도 가져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떤 좀 마음이 드셨는지 그 캐릭터 사실 굉장히 힙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동네 사람들이 조금 수군거리는 것처럼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님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자영이라는 사람 참 궁금합니다. 네, 자영은 일단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었을 때 감독님 그 모금산도 자영은 외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감독님도 이제 자영은 외로움이 많은 사람인데 왜 외로움이 많냐면 일단은 서울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직업을 가져야 해서 이제 이 시골에 내려오게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주 막 디테일하게 자영이 이런 사람일 거다 저런 사람일 거다라고 사실은 묻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쵸, 감독님? 네. 그랬었던 것 같고 자연스럽게 리딩을 이제 기주봉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됐었는데 그때 감독님이 그 톤이 무척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자영은 주변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어떤 로맨스의 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세상에는 사랑의 종류가 참 많으니까요. 그쵸? 뭐 우정도 결국 사랑의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영의 외로움을 금사는 이해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 뭐 저 예쁜 친구, 예쁘고 젊은 친구의 외로움을 잘 받아들여줬었던 것 같고 근데 자영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나중에는 조금 거리를 둔 것 같았고 자영도 그 적절한 사이를 잘 지키면서 금산에게 우정을 최대한 순수하게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렇게 금산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장난을 칠 때도 조금 더 아이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어요.
감독님께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엉뚱하다라는 말이 맞을까요? 정말 코믹하고 엉뚱하다라는 느낌을 자아내는 캐릭터였는데 또 이 캐릭터는 또 어떤 의미에서 또 감독님 창조를 하셨는지. 그 극중 인물들이 대부분 수다스럽지 않은 그런 뭔가 말이 없게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연 캐릭터에는 제가 좀 그 수다스러운 인물을 유일하게 수다스러운 인물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것 같고 좀 그 전까지 사실 대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활력을 모금산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활력을 이렇게 자연 캐릭터를 통해서 많이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정말 첫 이제 초반부에 그 활력이 이렇게 너무 과해서 빵 터지는 잘자용이라는 명대사가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 진짜 들은 얘기인데 잘자용 캐릭터 그 잘자용 대사를 써보고 싶으셔가지고 감독님이 이렇게 굳이 그렇게 밤에 이렇게 대사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름을 처음에 만났을 때 보통은 묻잖아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랑 만나면. 근데 이렇게 다 만난 다음에 헤어질 때 이름을 물어보는. 왜냐면 아침에 자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네. 이게 맞나요? 네, 그 잘자형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름도 자형으로 지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잘자형이라는 게 굉장히 그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이 영화의 많은 순간들이 그런 개그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대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웃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 과거의 그 시간을 떠올려 보면 혼자 피식 웃게 되는 유머. 저는 그런 유머들을 이 영화에서 발견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이제 그 원희 씨 얘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슬픈 일들이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은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좀 웃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스테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아버지는 암 선고 받아서 곧 이제 생을 달리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고 또 자기가 알았던 진짜 친엄마가 아니라 또 다른 엄마가 있었고 이거. 그 일일 연속도 그 소위 우리가 말한 막장 드라마의 플롯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센 설정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월몰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런 시도를 왜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게요. 제가 왜 했을까요? 만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이런 센 설정들 약간 흔히 우리가 막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소재들을 제가 좀 일부러 많이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막장이라고 하는 일들이 이 드라마 속에서나 아니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면 저희가 그냥 무선 옮길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 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 비극적 상황이겠구나. 하지만 영화는 인물들에게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고요. 네. 그런 의도로 그런 설정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연출할 때 정말 난감하긴 했습니다. 네. 어떤 지점에서 정확히 이런 클리셰들을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점을 찾는 일이 좀 되게 힘들었어요. 네. 이거를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쿨하게 넘어가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또 깊게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 어떤 중간 지점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독님의 그 투자의 과정이 느껴지는 게 정말 이 톤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 음악 감독님의 역할이 빛을 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묘한 순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로 비극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드라마틱하게 진짜 반응할 것 같지 않거든요. 정말 어디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음악이 그 어떤 그 미묘한 감정들을 채워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음악 선택도 이 블루스 곡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좀 약간 크리에이션한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감독님께 좀 어떤 의도로 하우진 음악과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어떤 또 인연이 있으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세요. 아, 저희 팬이라서 네. 그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워낙에 하원진이라는 음악가는 인디씬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독보적인 존재이고 그... 아니, 트로피 안 가져오셔서 너무...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들었었어요. 시나리오 쓸 때도 그 블루스 음악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특별히 하원진 씨 음악을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저희 영화 이제 편집할 때 이제 아 이제 음악을 입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연락을 드려서 이제 음악을 부탁을 했죠. 이제 처음에는 그 시티콤에서 짧게 그냥 들어가는 그런 거죠, 감독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가지고 낚았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편집하면서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께 보내드리고. 그 인점 아웃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도. 그 낚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짧게 만들어도 된다는 말을 좀 낚이신 건가요? 어떻게 좀 이 작업을 참여하게 되셨는지. 사실 별로 이렇게 알려진 감독님이 아니시잖아요. 예, 저 감독 소리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 살면서 뭐 사실 좀 겁이 났는데, 그러니까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장면 넘어갈 때 이렇게 뭐 우리나라 시트콤 예를 들면 뭐 삼촌 연인하고 사고 치다가 갑자기 조카 장면 나올 때 왕왕왕 사실 그런 네 그런 효과음들이 사실은 블루스나 컨트리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음악에서 그냥 원래 나오는 것들이라 저는 그냥 아, 그렇습니다. 잠깐 나오는 거, 아, 뭐, 그 정도, 그냥 뭐, 거침없이 뿅뿅뿅, 그런 중간에 또 해주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네, 막, 1차 편집본 2차가 되고, 3차가 되고, 4차가 되고. 근데 저도 영화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 어느 순간 정서랑 딱 그 매치가 되더라고요. 한동안 거의 그냥, 저는 배우님들 얼굴을 다 아는데 이분들은 내가 누군지 알까 뭐 이런 생각이 나중에는 아예 그 예전에 토요일 밤의 열기인가 같은 뭐 그런 존 트라볼타 걸음걸이에 맞춰서 디스코라는 음악이 나왔다고 그런 썰이 있는데 템포라고 이 음악은 결국 기주봉 선생님 발걸음 스텝에 맞춰서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약간 쉽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막 편집본이 막 시차까지 가까워지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네. 네, 말 그대로 낚이신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완성된 음악을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좀 욕심도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네, 근데 뭐 늦었죠 이 영화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말씀해 주셔서 네. 나중에 OST를 내려보니까 음악이 너무 짧은 거예요. 원래 이렇게 5분 만들어서 중간 1분만 딱 써야 OST를 내는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제가 쪽잘라서 네, 쉽게 생각했다가 네,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건 만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감독님이 차기작을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같이 인점 아웃점 생각하지 마시고 5분 길이도 쭉 여러 번 만드셨는데 네, 다음 작품 음악까지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어느 분과 작업해야 될지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사실 이 자리에 없지만 이 영화는 모씨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의 모씨의 그 모금산이라는 캐릭터가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는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기에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기주범 배우의 존재가 그리고 기주범 배우라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같은 것들이 영화 잘 결합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쓸쓸한 면이 있었을까를 이번 계기로 좀 보게 된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캐스팅을 하셨을지 그것부터 진짜 난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주봉 선생님은 네, 저희가 회사로 일단 시나리오를 보냈었는데 그때 당시 연극을 하고 계셨어요. 반야 아저씨라는 체오프 연극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촬영이 한 3-4주 남았었나요? 3-4주 남은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손편지도 쓰고 고전적인 방식이 손편지도 쓰고 제 단편들이 담긴 DVD 들고 직접 그 연극하시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반야 아저씨를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보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돼서 그때 이제 읍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허락을 저를 이제 이 영화를 선택을 해주셔서 이제 아이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물으시는 게 없도록 일종의 어떤 그런 낚는 걸 도장을 다시 찍는 그런 행위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그때 좀 술을 거나하게 좀 드신 상태였기 때문에 잊으실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알고 보니 시나리오를 재밌게 보신 상태였고 그래서 저를 처음 볼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저 그 시나리오 드렸던 누구입니다 인사도 하지 않는데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반드시 기주봉 배우여야 하는 이유를 전에 한번 여쭤봤더니 키가 작아서 찰리 채플린 역할을 해야 하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그만큼 이 영화에서 이 영화 속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사제폭탄을 삼킨 남자가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영화의 비극이랑 가장 맞닿아 있는 어떤 짧은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클래식 영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식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단편 얘기를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 단편은 완성도를 어느 지점으로 잡을 것인가 이게 정말 고퀄이면 사실 리얼리티가 안 맞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너무 이게 엉성해버리면 저희가 관람하는 데 방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찾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예원이 들고 다닌 8mm 캠코더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영상을 스크린에 영상해서 다시 그 본 카메라로 저속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독특한 룩이 나왔던 것 같아요. 후반 작업에서 색보정을 통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희귀한 룩인데 네. 그렇게 하는 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고 이 단편을 이제 구상하게 된 거는 아무래도 저희 모금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그 사려 깊음 그런데 자폭하고 싶은 심정 그렇게 쓸 때 모금산이라면 어딘가에서 그냥 빵 터지고 싶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굳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려 깊은 채플린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아마 이제 또 그 영화 찍던 과정을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생각이 단편 영화 만드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다 진짜 이렇게 어려운 어떤 과정에 장편 영화를 찍으면서 그 안에서 단편 영화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중고를 겪으신 그 기억이 이렇게 막 히터의 열기와 함께 날이 추워가지고 이제. 오원희 씨가 잠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동안 전효빈 배우에게 좀 글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기주홍 배우 얘기를 좀 했잖아요. 그만큼 이 영화의 존재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을 테고 같이 연기를 하시면서 선후배 배우로도 조금 이렇게 나누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만났는데 대학로에서 만났었거든요. 대학로에서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고 리딩도 뭐 한 번 하고 이제 뭐 차집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나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선배님한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냥 떠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옆집 이제 아저씨에게 뭐 말을 하듯이 얘기를 잠시만요. 아 근데 원희가 사실 아픈지 조금 됐어요. 목 상태가 안 좋은지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왜냐면 제 많은 소녀도 1년 전에 같이 작업했었던 친구라서 건강 상태가 이게 안 보려고 해도 보이잖아요. 근데 네. 병원에 꼭 갔으면 좋겠어. 네. 네. 따뜻한 음정이 오가네요. 아, 네. 순간에 따뜻한 물도 드렸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았었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이 굉장히 사실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고 근데 그게 그날따라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일기를 썼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또 선배님이 가장 최근에 이제 개봉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만나게 되었을 때 어제 그저께였던가 이제 안성기 선배님, 이명세 감독님 그리고 윤대현 감독님 저랑 이렇게 안성기 관에서 압구정 CGV에서 GV를 하고 또 다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배님이 갑자기 이렇게 보시더니 여빈아 더 큰 꿈을 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아, 네 선배님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그 원희 씨에게도 기주봉 배우의 작업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 괜찮으시겠어요? 네, 우선 네, 죄송합니다. 사실 선생님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불편하고 이럴 것 같았었는데요. 정말 친구의 아버지 또는 내 아버지 같이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촬영이 굉장히 편하게 진행이 되었었던 것 같고 사실 연기적인 가르침보다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촬영을 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더 정말 모금산 아저씨처럼 친근해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빈 언니한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저것 많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저는 또 그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 또 인생 선배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렇게 좀 재밌게 즐겁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영화의 정신적 지주이셨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지방 공연 때문에 같이 자리를 함께 못해주셨는데요. 그 존재감이 지금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도 네, 그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이 영화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고 하신 말씀들도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네, 이쪽 두 번째 줄이시면. 예, 저는 요게 두 번째에서 봤고요. 이게 앞으로 두 번, 원래 세 번째 보이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두 번째 보여서 총 네 번을 보일 예정입니다. 이 영화를. 예, 아마 고원희 씨, 아마 소원이도, 이룰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거는 그 고원이 배우고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연기하면서 아니면 뭐 그 공부하면서 혹시 촬영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장도 보면은 좀 약간 좀 찢어진 청바지라든지 이런 타이트한 이런 복장이잖아요. 혹시 그 평소에도 그런 복장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그 컨셉 때문에 예, 입으셨는지 그걸 우선 아마 복장 캐릭터에 맞춰서 입은 것 같고요. 원래 제가 예원이를 연기를 하면서 아마 중학생 때 이후로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잘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욕심에는 거의 완전 숏컷으로 자르고 싶었는데 다른 이제 광고가 묶여 있어가지고 머리가 묶여야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묶일 수 있는 선에서 잘랐었던 거고, 아무래도 영화 학도부터 보니까 복장을 이렇게 편하게 입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사진 촬영은 좋아하는데 영상을 찍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계기로 영상 찍는 걸 조금 더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고, 직접 촬영하면서 또 이제 영상 편집을 해야 돼가지고 같이 촬영도 하기도 했었고요. 너무 즐거웠던 경험이었어요. 또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다른 인물들 이름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모금산 씨 아들 모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 자녀 중에도 요한이나 이런 이름은 많은데 스데반은 잘 없던 것 같은데, 혹시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있긴 하지만 되게 잘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되게 특이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자꾸 말함으로써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이름이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데반의 어머니가 성호를 긋는 그런 애팅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런 출생의 비밀 같은 그 난감한 소재를 이미지를 통해서 최대한 액팅을 통해서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장면을 그런 의도로 하게 됐습니다. 네. 아, 드라마로는 진짜 이거 성호 긋는 장면에서 그날 회차 끝나고 이제 끝나면은 우리끼리 막 얘기하잖아요. 본 사람들끼리. 근데 막 스데반 이름이랑 연결시켜서 저 사람이 제 엄마일 거야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지점에서 저 혼자 많이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이쪽 분 네, 먼저 드릴게요. 저는 모금산이라는 캐릭터가 미스터 보라는 캐릭터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저는 사실 되게 이런 남자는 처음 보거든요. 나이가 그 정도로 있는데 혼자 지낸 지 15년이 됐는데 수영장에서 늘 혼자 수영을 하면서 계속 인사를 해주는 젊은 여자하고 맥주를 한 잔까지 하게 됐는데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서 그냥 잘자형 인사만 하고 헤어진다거나, 물론 이제 고독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있었기에 그런 거겠지만, 또 의외로 아들의 여자친구 집까지 같이 가서 둘을 던져놓고 잘 자라 하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 모습이라든지, 그 나이 때 혼자 사는 호라비 캐릭터로 정말 흔하지 않은 성격인데 저는 그 캐릭터가 정말 특이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으세요? 정말 주변에 그런 인물 찾기가 힘들죠,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보고 싶은 그런 중년 남성상 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흔히 볼 수 없는 젊은 여자랑 그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하는데 추태를 부리지 않고, 예, 그런 남성상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이 뭔가 죽음을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요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제가 보고 싶었고 그래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내용은 되게 좀 처지고 우울할 수 있는 영화인데 독특한 유머가 말씀하셨지만 제가 좀 느끼기에는 독특한 리듬감 같은 게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감독님께서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촬영할 때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영화음악 제작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었는데 그 하은진 감독님하고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감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제 뭐 감독님한테 요구하신 것들이 좀 있으신지 그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좀 스토리가 있으신지 그런 걸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블루스 음악을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영화 GV 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 것들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말씀이 블루스 영화 같다고 그랬어요. 네, 음악적인 영화라고. 그래서 그거 되게 칭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블루스라는 음악 장르에서 파생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편집할 때도 저희 음악 감독님 모르시지만 되게 저희끼리 편집 감독님이랑 저랑 둘이 앉아가지고 박자 맞춰가면서 리듬을 쪼개가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음악 감독님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제가 음악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전문 분야시고 저는 그냥 리스너 수준이니까 어떻게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되게 그래서 추상적으로 헌진 씨 하던 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주문을 듣고도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셔서 현재 스코어 여러 영화제에서 음악상만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 작년 서정제에서도 열혈 스태프상을 음악 감독님이 받으셨고 이번 사회판에서도 사실은 감독님도 후보에 오르셨는데 각본상 오르셨는데 미끄러지셨죠? 네, 네 저희 여우주연상 후보도 올라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고원희 씨까지 걸고 넘어가시죠? 네, 감독님 얘기 들어볼게요. 감독님이 다 얘기해 주셨고 사실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정말로 그냥 추상적으로 약간 얘기를 해 주셨고 그냥 딱 역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느끼고 그냥 정말로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해봤어요. 그래갖고 아까도 공연할 때 제 노래를 엄청 틀었거든요. 이 OST 연주랑 헷갈려갖고 제가 하던 대로 그냥 하다 보니까 막 그렇다고 곡을 수정하는 건 거의 없죠. 거의 1차 때 나오는 거 그대로 같죠. 곡 수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버려진 곡들이 좀 아쉬운 곡들이 있어요. 제가. 아 버려진 게 있었네요. 저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그 곡들을 집에서 혼자 듣고 하는데. 아. 네. 아니 혹시 곡에 이제 좀 레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좀 참고하신 어떤 음악이랄까? 처음에는 뭐 브루크맨틴 같은 진짜 그냥 기타 하나로 땡으로 이렇게 한 10초 뻐기는 거 그런 그 전형적인 그 서양. 음악 있잖아요. 그 영화 음악 같은 걸 생각을 했는데 그 막상 제가 가진 어떤 노하우랑 장비로 그런 걸 해보려니까 그런 되게 이렇게 막 대륙이 막 기타 하나에 막 산맥과 대륙이 펼쳐지는 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이렇게 그냥 평소 진짜 하던 그냥 골방에서 하던 스타일을 했더니 1차 때 거의 다 나오고 그 뒤부터는 그냥 좀 빠르게, 좀 느리게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뭐 블루스 뮤지션 중에 존 리오커를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블루스 중에서도 이제 코드를 안 바꾸는 뮤지션
것들이 몇 명 있는데 보통 블루스라고 딱 정해진 형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저기서 뭐 차를 보는 거였지만 사실 이게 뭐 왜 아들이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반전이 정해져야 되는데 주민 것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없는 뮤지션이라 그런 리듬으로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뮤지션을 참고를 좀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힘 빠지는 네, 이 영화의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OST로 출시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음악만 틀어놓고 들어도 굉장히 좋은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음악 칭찬을 계속하게 되는 옆에 계셔서가 아니라 정말 좀 올해 또 한국 영화에서 나온 음악 중에 좀 간곡할 만한 이렇게 참여가 아니었나, 뮤지션의 참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질문을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네. 아,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이제 그 모금산 캐릭터가 이제 시한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시한부 삶을 강냉이 폭탄으로 좀 비유를 하신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혹시 그 강냉이 폭탄으로 비유를 하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 건지 그리고 기획 의도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흑백으로 하신 거는 채플린 그 영화 마지막 그 영화 장면 때문에 흑백으로 하신 건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강냉이는 저희 일단 모금산의 영화는 모금산의 일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모금산이 시나리오를 썼고 그래서 모금산이라면 자기 일상에서 가장 익숙한 것들을 시나리오 쓸 때 그 익숙한 것들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랬을 때 강냉이를 항상 먹잖아요. 어딜 가나 강냉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사람한테 강냉이는 정말 중요한 간식. 그래서 그 강냉이를 그 무성 영화의 소재로 모금산이라면 활용을 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냉이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것들을 상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흑백은 제가 그 채플린 무성 영화를 저희가 이렇게 그 뉘앙스를 풍기면서 다른 무성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흑백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흑백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금산이라는 공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발이 더 많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색들이 저희 앵글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쓸 때부터 사실 흑백을 생각을 했지만 로케이션을 보니 이 공간을 흑백으로 담아야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흑백을 선택을 했고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배우들의 연기, 드라마에 좀 더 집중을 시키고자 흑백을 선택했던 것도 있었고 미적인 이유죠. 또 저희 배우들의 어떤 마스크가 모금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배우들의 마스크가 흑백과 절묘하게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가 모니터를 흑백으로 돌려서 볼 만큼 저희 미술부터 해서 뭐 조명 설계까지 다 흑백으로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굉장히 진짜 질문하신 관객분 말씀처럼 보통은 이제 그 영화 속의 영화 흑백이면 다른 부분은 저도 컬러로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체를 흑백으로 한 게 굉장히 독특한 시도였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배경과도 잘 어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그럼 오늘 받도록 하고요. 사실 이 영화 이제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게 결국은 그 영화 감독이 영화 만들어야지 한 한마디에 담겨 있는데 아버지 꿈이 곧 아들의 꿈을 이루어지는 거. 내가 죽기 전에 네가 잘 사는 걸 보고 싶고 보고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서 더 이렇게 묵직하고 크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섯 개의 챕터로 이루어진 것 이 영화의 형식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특히나 그 처음에 나오는 초반 챕터 1이
진짜 밀도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를 이제 아케 카오리스마키를 많이 이제 언급을 하면서 좀 차가운 북극의 유머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그 장면에서는 오즈 야스지로도 많이 생각났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자기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좀 약간 따라가게 만들고 그 일상 한번 좀 대리 체험해 보게 되고 상상해 보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 영화의 분위기를 전체를 잘 설명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두고두고 좀 이 시즌에 좀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테디 셀러로 남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일단은 뭐 흥행이 잘 돼야 할 거라는 생각도 오늘 또 개봉이니까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정말 대작들이 뭐 1987 시인과 함께 강철기 뭐 스타워즈 네 지금 열광하기도 벅찬 영화들이 많은데 감독님께 좀 이 시즌에 개봉하는 그 가축전 속에 개봉하는 소감을 각오 내지는 아니면은 뭐 어떤 전망 이런 걸 좀 들으면서 좀 얘기를 좀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전망은 없습니다. 관객분들께서 저희는 스타워즈랑 그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저는 경쟁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관객분들께서 어쨌든 저희 영화의 마지막 극장씬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되게 행복해 하잖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봤으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 영화는 정말 작은 극장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끼리 봐도 좋은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크리스마스 저희 연말 시즌에 편안하게 개인이 와서 봐도 좋고 가족이 와서 봐도 좋은 영화니까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워즈와 음악은 또 이렇게 한가랗게 각오와 희망과 바람을 한 말씀 드려야겠죠? 각오는 없고요. 희망도 없고 매년 겨울 이맘때쯤 매년 생각나는 제가 이런 말 할지는 아닌데 음악만 보자면 일부러 좀 검색어 좀 걸리라고 그 마지막 트랙 제목을 감독님이 그 OST 제목을 감독님이 다 정해주셨는데 마지막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엔딩이라고 보내주셨고 제가 바로 열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썼어요. 검색어 유입되라고 매년 이렇게 좀 예, 뭐 이런 네, 얄팍함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찾는 네, 뭐 10월의 마지막 밤 뭐 이런 것처럼 시즌용으로 네. 그렇죠. 아 거룩한 밤 고요한 밤이라고 치셔야 나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반대로 써갖고 네. 어떤 숨겨진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의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검색어의 도움을 부디 받기를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전현빈 배우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개봉날인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같이 함께 영화 봐주시고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영화를 너무 하고 싶고 연기를 하고 싶었어서 스코어라는 거를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생긴다는 게 정말 큰 영화들이랑 견주할 수 없는 스코어기는 하지만 영화를 그래서 작은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관객분들에게 만큼은 많이 입소문이 나서 아, 그 영화 참 따뜻한 영화야 이렇게 얘기가 돌았으면 좋겠다라는 자그마한 소망이 이제 자라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관객분들 주위의 친구분에게 한번 그거 봐봐라고 이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괜히 스코어 생각도 없는 분들께 제가 스코어라는 큰 부담을 안겨준 것 같아 죄송하지만 네. 그 부담을 고원희 씨에게도 스코어 생각은 없고요. 저는 영화를 부산국제 영화제에서부터 좀 꽤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보고 싶다고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영화 개봉하면 같이 보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화를 많은 분들이 보고 이 영화 안에서 위로도 받고 이제 그런 좋은 감정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미니 콘서트 형식으로 토크까지 이어가는 이렇게 좀 획기적인 색다른 네. 이런 행사를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네. 한 두 번 정도는 크게 대답을 해주셔서 그 마음에 안 돌아오면서 크리스마스 때도 그 후에도 계속 또 재관람도 많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말씀대로 또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은 더 따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